뭘까요? 상자 안에 또 상자 있네. 짠. 통이 좋네요. 통이 예뻐. 알루미늄 케이스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USB 케이블을 마이크 본체에 연결합니다. 이것은 쇼크 마운트인데요.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인가 봅니다. 쇼크 마운트를 스탠드와 결합합니다. 이번에는 메탈 스탠드에 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를 스탠드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설명서를 이제야 읽어봅니다. 맞게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서를 먼저 읽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급한 마음에 조립 먼저 하고 설명서를 읽습니다. 네, 한참을 읽어보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서보다 대충 그냥 조립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해봅니다. 연결은 노트북에 USB를 꽂기만 하면 되네요. 아주 간단해요. 마이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하나 놓았을 뿐인데 제법 어울립니다. 전문가적인 유튜버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유튜버 방송에 소리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이번에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멋진 마이크는 우리 구독자 울산 가베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와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정말 매일매일 배워야 됩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많아요. 본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마이크가 한 방향에서 나는 소리만 잡는다고 하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목소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일방향성인데요. 하나 둘 셋 둘 넷 하나
마이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오늘 저녁 9시 실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